어서오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오늘 리틀잼을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만들어 놓은 수제 화분 여기다가 예쁜 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중간 마사를 하고요. 화분이 좀 작을 때는 중간 마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마사, 배양토, 아이가 이게 한 몸인데 흔들흔들 해가지고 좀 잘라내고 심으려고 해요. 이게 목이 너무 무거우니까 요거를 좀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마사토를 많이 넣으니까 아이들이 요즘 물도 잘안 주는데 이 뿌리가 너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7대 3에서 7대 4로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얘네들도 물도 많이 안 먹는 데다가 영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섞었어요, 상토를. 아, 이거 리틀잼은 예쁘긴 한데 만지기만 하면 우두둑 떨어져요, 자꾸. 살살 해야 되는데 살살 해도 떨어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줄기가 약해. 약해가지고 흐느적흐느적하네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꾹꾹 찍으면서 중간 마사도 해줘야지. 이게 목대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흔들흔들하고 잡아줘야지. 묵직한 걸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목대가 좀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잘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우두둑 우두둑 막 떨어지네요. 돌비개가 된것 같이 예쁘게 잡아줍니다. 가는 마사로 마감처리 하고요. 예쁜 해줘야 되겠네요. 아, 예쁩니다. 조금만 만지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귀엽네요.
먼저 만들어 놓은 이 화분이잖아요. 예쁘죠? 예쁩니다. 아주 많이. 먼저는 저번에 만들어 놓은 수제 화분이죠. 깔망을 깔고 하면 깔망은 이걸로 썼어요. 이번에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에어컨 망사 아시죠? 에어컨 안 쓰는 에어컨 망사를 깨끗이 씻어서 마이너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럼 돌이 흙이 덜 빠져요. 그 대신 물은 잘 빠지고 이렇게 깔망을 사용하면 더 좋답니다. 중간 마사를 깔고 다른 마사 깔고요. 배합토를 넣고 잘라놓은 아이를 심어 보겠습니다. 합식하려고 이 화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빠지네. 아주 비틀지 않는다. 조용 조용하세요. 아빠가 오니까 막 지저분해. 기성하고 합식을 하는 거죠.
적기성하고 화재하고 리틀잼하고 세 가지를 합식을 했어요. 괜찮은가요? 적심해가지고 꼬들꼬들 한 열흘 정도 말려놨다가 지금 이렇게 심었답니다. 예쁜가요? 오늘 리틀잼 적기성 화재를 적심해놨던 거를 심었답니다. 예쁜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